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퇴근길 함께하는 주 전문가님의 불꽃 튀는 수익률 배틀쇼 주식쇼다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30분 동안 힘차게 출발할 진행의 아나운서 임초원이고요. 이번 주도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다음 주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설 연휴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종목들 챙겨가야겠죠. 오늘도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하시면서 이 시장 빠르게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문자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쇼다운 세 글자 입력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황이 끝난 후 우리가 내일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공략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반응하는 종목들 찾아서 테마와 함께 여러분들께 공략드리고 있는데요. 포트 정확하게 분석해주고 계시는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 쇼다운의 김원기입니다. 일단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음식 장만하랴, 휴무 일정 계획 세우랴, 명절 선물도 또 구매하랴, 다들 바쁘게 움직이실 것 같네요. 일단 설 명절을 앞두고 증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가 좀 강하게 움직였는지 잠시 후에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원기 전문가님의 말씀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또 설 연휴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시황적인 부분도 준비할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엔 또 어떤 테마를 공략해야 되는지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생방송 전에 들어오셔서 이 시장 빠르게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저희가 또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은 뭐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일단 양시장 좀 매수를 해 주었고요. 기관은 역시나 코스피를 좀 담고 코스닥을 좀 매도를 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좀 저평가, 저 PBR 종목들, 특히나 좀 우량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좀 집중되는 흐름이었고요. 오늘 또 강하게 이슈가 부각된 테마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지난달부터 시작된 지수 조정으로 인해 조정폭이 좀 커진 종목들이 좀 많아 손실 전환된 분들, 그리고 손실을 키워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명절 이후로는 일단 시장이 확실한 방향을 좀 잡아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좀 하루빨리 좀 포트폴리오를 좀 개선하고요. 그리고 앞 시장을 좀 많이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또 너무 저평가 쪽으로 좀 시장 수급들이 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너무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특히나 좀 이 현금 자산성, 이거는 제가 계속 지난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산성이 어떻게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 이 현금 시드를 좀 어느 정도 이 회사의 자금력을 충분히 좀 봐야 되겠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내일까지는 정상 거래가 좀 진행될 테니까요. 오픈 채팅방 좀 함께 하셔서 명절 이후 시장도 함께 좀 대응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평가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오픈 채팅방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저 PBR 관련해서 다양한 테마들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을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께서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영상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타고 입장하셔서요.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의 핫 테마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의 핫 테마도 바로 공개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핫 테마는요. 아무래도 초전도체를 좀 뺄래야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 종목들을 좀 확인해 보면요. 일단은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는 뭐 CCS나 파워로직스. 뭐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가 되겠죠. 일단 오픈 채팅방에서 따로 서남이라는 종목도 공략을 했는데 오늘 서남이라는 종목도 현재 수익권에 있고요. 굉장히 뭐 10%대 수익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공략하는 종목 이외에서도 오픈 채팅방에서도 어떠한 종목들 공략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 포인트들 체크해가지고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로는 뭐 초전도체 관련 연구 결과가 일단 다음 달 3월에 좀 발표하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 발표에 따라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부각된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당장 실현 가능하다라는 내용보다는 일단 연구와 좀 기술이 좀 더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라는 그 내용과 그 연구 결과 일단은 수긍하는 언급들이 나온다, 보도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하게 또 상승을 좀 보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 그 초전도체 관련 연구가 일단은 진행 중이고요. 성과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초급등하는 등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는데 일단 시장 분위기는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가능성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공략한 종목도 이 초전도체 관련 수혜를 받았던 종목인 만큼 투자 포인트를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주식 쇼다운의 공략주 초전도체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살짝 힌트를 주셨네요. 초전도체가 지금 현재 3월 달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찬반이 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또 관련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타고 입장하셔서요.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현재 두 전문가님이 어떤 실력으로 수익률 보고 계신지 수익률부터 확인해보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전문가님의 수익률 배틀쇼, 전문가님의 수익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기 전문가님 쇼단 수익률 현황 살펴볼 텐데요.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다양한 종목 주셨습니다. 12월 날 여러분들께 공략드렸던 종목 꿈비라는 종목 26% 수익 실현했고요. 한국정보인증 14%, 셀바스 AI 13%, SPG -9%, 스맥이라는 종목 16%, 신테카바이오 6%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1월 달에도 여러분들께 공략했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넷패스라는 종목도 6%, MP라는 종목도 42%로 강한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현재 김원기 전문가님 쇼다운 수익률 현황 누적 수익률이 148%로 강한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전영우 전문가님 살펴볼 텐데요. 1월 11일 날 동훈아나텍 16%, 한신기계라는 종목 12%, KMW 19%, 현재 마음 AI라는 종목은 하락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성당 글로벌 2%, 현재 1월 달에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들 주셨는데요. 성담 글로벌이라는 종목 현재 2%,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 -4%, DNC 케미칼, DNC 미디어 -12%, 샘표라는 종목 10%, 강원랜드라는 종목 2%로 현재 전영우 전문가님 쇼단 수익률 현황 누적 수익률 158%로 누적하고 계십니다.
네, 현재 두 전문가님의 수익률 현황 살펴봤는데요. 지금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다양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주고 계십니다. 1월 달 구간을 살펴보면 현재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지수 하락에 인한 또 하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대응할 만한 시간이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수익률 리뷰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우선 우리가 좀 공략했었던 종목들 중에서도 뭐 강하게 상승한 종목들도 있지만 반면에 좀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수익 종목에서 MP라는 종목을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좀 VR, XR 관련된 기기 종목들, 그쪽 테마 종목들은 현재 지금 조정을 좀 가지고 가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실적 우량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에 대한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체크되는 부분들, 아무래도 사업성에 대한 이 강세를 보였었던 이런 성장주들 위주로는 대부분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근데 코스닥에 있는 매수세들이 쭉 빠지면서 코스피 쪽으로 유입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MP라는 종목은 42%대로 우리가 애플의 비전 프로가 발표되는 그 시기에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 되겠고요. 다음은 좀 꿈비라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저출산에 대한 이런 재료들이 좀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거래 물량들은 아니었고요. 아무래도 소폭이 그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꿈비라는 종목은 11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공략해서 40% 넘는 좀 수익을 가지고 왔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저출산 관련된 거는 다음 달에도 우리가 재료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 쪽은 차트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매수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휴니드라는 종목입니다. 방산 테마인데 방산 테마도 조정이 좀 심하게 왔죠. 일단은 좀 바닥자리에서부터 반등이 좀 크게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자리를 체크하고 우리가 진입을 했었고요. 1월 10일 날 공략해서 30% 수익 확보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방산주도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나무가라는 종목은 좀 58%대 수익을 냈었는데 일단은 3D 카메라 센싱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고 이게 따르는 지금 XR 기기 쪽으로 좀 수혜가 좀 지속되었고 그리고 삼성의 갤럭시 S24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서 공략을 해드려서 이렇게 수익을 확보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일단은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그런 섹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평가받고 있는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지금 공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리뷰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현재 우리가 또 지수 하락으로 이 투자를 좀 방어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테마들 찾아서 좀 빠르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공략 좋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또 어떻게 시장을 반영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타고 입장하셔서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타고 입장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쇼다운의 내일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번 주에 또 우리가 앞으로를 시장에 또 마무리를 하면서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쇼다운 공략주도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아, 네. 일단 오늘 공략한 종목은요. 일단 황동봉 및 동합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이 되겠고요. 일단 황동봉은 일단 우선 반도체와 전기, 전자제품
그리고 자동차, 선박 등 여러 산업의 첨단 기초 소재로서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첨단 기초 소재를 생산하여 여러 기업에 공급하고 있고 해외 수출도 아시아 최대 규모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첫 번째 화면을 좀 보시면요. 초전도체 관련 내용입니다. 일단 초전도체 관련 일단 내용으로 보면은 초저온과 초고압 상태로만 좀 만들 수 있던 좀 물질을 좀 우리나라 한 연구진이 상온과 상압에 동작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으로 발표되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작년 8월쯤부터 주가가 초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일단 쉽게 말해서 전기가 어떠한 저항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연구 결과라고 하고요. 일단 전류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건 뭐 혁신이나 다름이 없겠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연구 결과에 따른 내용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뭐 부분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갈팡질팡하는 투자 심리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시장이 갖고 있는 투자 기대감, 요것만 좀 우리가 반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 시장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 무척이나 좀 크죠. 오늘도 그로 인해서 강세가 좀 나왔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리 쪽 이슈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좀 전에 좀 초전도체 관련으로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전력을 좀 송수신하는 데 좀 필요한 원자재로 바로 구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리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공략한 종목은 구리 관련으로는 크게 연관되어 있는 테마 종목으로 뽑힙니다. 구리 관련으로는 일단 가격 상승이 나올 때에는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구리 가격이 좀 상승했었던 시기로는 일단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초가 되겠죠. 2022년도 초까지는 구리 가격이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고요. 이 종목 관련 테마적으로는 일단은 뭐 구리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때 가격 대비했을 때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구리 가격에 대한 좀 민감한 주가 상승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도 일단은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재료 이슈는 좀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리 가격을 최근에 체크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3년 또는 5년 주기로 이렇게 체크했을 때 지난 21년과 22년도에 상승했었던 부분을 최대한 낙폭을 좀 크게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일단 조정 단계이고요. 그리고 워낙에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컸다 보니까 이 원자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기차 쪽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구리라고 하죠.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도 구리가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구리 사용량이 대폭 증가를 했고 그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할수록 많은 양의 공급 물량이 발생하면서 이를 따르는 좀 수혜가 좀 잇따르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올해 한 번 더 구리 가격이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된 테마 종목들도 제가 몇 번이고 언급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구리 가격을 수시로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원자재 관련된 가격들도 같이 공유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구리는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뛰어나서 전선과 배선 그리고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여러 부품들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좀 부식 방지, 부식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선박 그리고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도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산업군에서 사용되는 게 바로 구리라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를 다루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공략할 사업 재료는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다음 화면 좀 보시면요. 중국 양회 관련된 좀 테마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중국 양회는 발표가 됐죠. 작년 말에 발표가 됐는데 3월 4일과 3월 5일에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3월 4일과 3월 5일에 일단은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때는 중국 경제 성장률을 목표치를 잡습니다. 이게 몇 프로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실현 가능하냐 실현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를 몇 프로 잡는지를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는지가 발표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고 좀 강하게 좀 경제 상황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좀 막대한 예산을 좀 책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엄청나게 강하게 부양하겠다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이 기대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일단 중국은 구리를 최대로 많이 사용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이 일단 중국 양의 수혜 종목으로 뽑히는 그런 종목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일단 관심 종목으로 받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일단은 마지막 화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차트가 나오실 겁니다. 차트는요, 현재 차트는 일봉 차트입니다. 작년 8월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이때가 바로 초전도체가 처음으로 보도가 되는 그런 시기였고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차트 보시면은 일단은 지난 8월 초전도체 관련 이슈로 초급등이 나온 이후 크게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때 고점 물량은 완벽하게 다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거래 물량이 좀 유입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자리였는데 지금 현재 좀 이 저항,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이 구간에서부터 물량이 들어오면서 저항대를 돌파해서 우리가 좀 매수해야 되는 자리를 체크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 우리가 이제 대응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위 차트 대응 관련된 내용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추가적인 내용을 좀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영상으로 자세하게 차트적인 기술적인 패턴을 좀 분석해서 좀 브리핑을 해 드릴 테니까요. 오픈 채팅방 많이 입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현재 지금 뭐 저평가 쪽으로 시장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거는 아닙니다. 특히나 뭐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총선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재료 체크를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도 결국에는 부각되면서 관련주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테마성을 띄우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에 대한 영향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놓고 시장 투자를 해야 되고요. 뭐 지금 제가 CES 2024에서 공략했었던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 대한 기대감 좀 떨어지면서 좀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제대로 부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조정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뭐 애플과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한 대응만 잘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손실을 수익으로 복구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좀 긍정적인 좀 메시지를 좀 전달을 꼭 해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손실률을 키워가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또는 수익 중에서 손실로 전환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포트를 빠르게 개선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다음 달 중국 양회 관련된 부분들로 포트를 구성을 해놔야 탄탄하게 우리가 포트를 구성해 놓아야 우리가 수익을 안전하게 가지고 가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적절한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대응은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장중에 주기적으로 계속 재료 체크해드리면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수익 결과 가지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공략한 종목에 대한 브리핑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단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좀 알차고 보람차게 좀 보내시고요. 올 한 해는 일단은 떡국도 맛있게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공략할 종목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주식 쇼다운에 대해서 살짝 힌트도 드렸는데요. 자세한 종목명과 투자 타이밍은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타고 입장하시면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또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약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세 줄 요약까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코스피가 2,6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초전도체 관련주가 강한 테마를 형성했습니다. 내일의 수익을 책임질 쇼다운 종목은 노란 톡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에 대해서도 살짝 힌트 드렸는데요. 자세한 종목명과 투자 타이밍은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타고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 연휴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설 연휴를 다가오면서 또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해줄지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